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인데요. 세종형 인사청 문제 도입을 촉구하는 주제의 5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산하기관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한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 의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 진술을 듣는 행위로서 청문제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된 것은 2000년의 일입니다. 즉,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과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찬성하는 입장은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유의미하다는 점, 시민의 알 권리 및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전문성 등 공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성을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근거되는 상위 법령이 없고, 또한 산하기관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바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별도의 청문제도는 중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단체장의 산하기관장의 역량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나 정실 보훈 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장합니다.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방공기업 2개와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4개가 있으며, 2021년 기준 연간 총 운영 예산 약 4,300억 원, 근로자 수는 1,0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시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일반적 채용 절차는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로 후보를 두 배수로 추천하며 이후 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임명됩니다.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해 2019년 이춘희 시장께서는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013년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산하기관장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바 세종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께서 주장한 인재풀의 부족은 공모 대상을 세종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또한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서라는 근거도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이 조직의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5개 산하기관에서 기관장의 갑작스런 부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유는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 미준수로 인한 취업 심사 불승인, 신규 임용 절차 적기 미실시, 임기 만료 전 사임 등 다양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은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논란과 부적격한 기관장 채용, 그리고 기관 운영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산하기관의 질적인 성장과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에서 대상 기관의 범위와 제도의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바, 의회의 예규나 협약 체결로 시행하는 사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후 검증의 형태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본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개정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결단입니다.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은 36만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가는 주요한 길목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임을 거듭 강조하며 본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